뒤에서 중거리 포. 외질 정말 잘한다. 외질 산체스 진짜 너무 잘한다. 오, 빠졌다. 와, 이건 넣었어야, 야, 못 들어갔는 줄 알고 약간 한번 마음을 접었었는데 그걸 접지 마, 형. 넣을게, 꼭. 형, 그 마음 접지 마. 내가 달려갈게. 백상 잘하네. 판단력 좋네. 보통 저런 때 공격수 빡대가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와포드가, 빅5 중 하나가 되고 싶었지만, 리그 1등이, 아, 개다리인가요, 방금? 개다리 슛. 와포드 지금, 여기가 어디지? 하고 있겠죠? 지옥인가? 아이고! 좌우에서 흔들어 제껴, 중거리로 흔들어 제껴, 앞에서 우다다닥 골로 흔들어 제껴,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어요, 미치나 스날. 아, 이거 전법 이름 생각났다. 미친 개직. 최후 안 팔길 잘했어. 최후 한 시즌 더 쓰길 잘했어. 원래 묵혀놓으려 그랬는데, 완전 묵은지 만들라 그랬는데, 룰리 안 사오고 룰리를 한번더 쓰고서, 룰리는 다음 시즌에 사오는 걸로. 야! 야, 재미가 없다야. 이거 쫄리는 맛이 없잖아. 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참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포그바 붙어야지. 붙질 않네. 아, 챔스 조별 그 이미 통과됐습니다. 아이고, 별짓을 다 하네. 아이고, 공격수가 전체적으로 다 살아나는 개보고의 밸런스 전술. 이 전술 안 하면 3시즌 정도는 찢어먹는다. 근데 워낙 선수들이 좋아. 솔직히 이 선수들 갖고서 지면 그게 미친 거지. 하지만 토트넘으로도 초반에 찌끄레기처럼 하다가 나중에 결국 3위로 끝내긴 했거든요. 초반에 전술 애들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까먹어서. 그때 토트넘 잡고서도 3위에서였는데, 아스날은 뭐 워낙 선수층이 두껍고 좋으니까. 아우, 이건 뭐 그냥 게임이 터지다 못해 이건. 이건 뭐라 말하기가 그러네. FM은 난이도가 만들어지기가 힘든 게 FM은 난이도가 만들어지기가 힘든 게야 이걸로 골드실 완전 핵 앞서가겠다. 야, 완전 벌었네 이거. 나중에 동타여도 골드실에서 그냥 무조건 찍겠는데. 2, 3부 할 생각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나중에 내년쯤 돼서 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 할 생각은 없어요. 잠실 야구장. 아이고, 고생했어. 잘했어.
너무 이제 자만하겠는데? 4점 차이 나네요. 맨시티하고. FAM 재밌죠. 재밌어요. 사실 저는 이게 재밌겠냐 안 재밌겠냐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사실 FAM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전 사실 FAM 새로 나왔다고 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약간 홀수 년도가 그건가? 홀수가 아 뭐였더라? 홀수가 옛날 걸 보정하는 거였나? 짝수가 보정하는 거였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까진 묵었네. 고민하지 말고 지르세요. 이번 짝 재밌고 좋습니다. 물론 추후에 패치가 조금 더 되면서 이제 명작 반열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겠지만 한 내년쯤 내년 초쯤 돼서 나오는 패치가 그나마 입혀져야 거의 완벽한 게임이 돼요. 보통 그치? 그러니까 약간 아이폰 6 나왔는데 지금 2016 나온 FM이 이거 봐 맨유 안첼로티 내가 안 줄 알았어. 이거 안첼로티 안 줄 줄 알았다고. 이거 로고 같은 거는 패치해야 돼요. 얘네가 저걸 못 사가지고 라이센스가 워낙 비싸니까 그냥 버리고 유저 패치한테 맡기는 편이라 거의 FM 한다 그러면은 이 그래픽 패치하고 뭐 여러 가지 로스터나 요런 거 만들 줄 알아야 실제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훨씬 재밌어요. 보통 FM 이거 그래픽 패치하고 이런 거 뭐 몇 가지 패치하는 게 그 게임 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아, 왜? 와! 3개월은 안 돼. 아 누가 우리 옥챔이 발 부러뜨렸어. 누구야 누가 부러뜨렸어 누가.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진짜. 3개월은 너무 크다. 영국 국대 보내면 무조건 이렇게 되더라고. 개빡센가봐. 이런 때는 보통 아 왈콧이 부상당해요라고 말하려 그랬는데 왈콧 진짜 부상당하네. 이런 미친 이런 경우에는 왈콧만 쓰니까 왈콧이 부상당할 확률이 커집니다라고 말하려고 하자마자 바로 잉글랜드에서 또 한 번 어깨가 탈구되면서 구주를 끝내요. 마치 마법 같지 않습니까? 잉글랜드의 마법. 들어가면 갈려서 나와요. 샹노무커 잉글랜드 대표 국가대표는 내가 봤을 때 이거 믹서기야. 믹서기요 믹서기. 제발 그냥 한 와 7주면은 두 달 아니야. 와 안 돼. 아이 그래도 이번에 왈콧 많이 버텼는데. 아니 애들을 어떻게 굴리길래 이래. 잉글랜드 애들 다 갈아넣었네. 아 지옥에 있는 맨유랑 붙는데 맨유 안첼로티가 처음으로 부임하고 나서 첫 경기인데 나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굉장히 기대되네요. 안첼로티 지금 맨유 17위에 있거든요. 리그 17위 지금 13경기째인데 38경기인가 하잖아요. 38경기 중에 17경기 아 지금 13경기째인데 17위라 올라오기 조금 힘들 거예요. 아, 왈콧 잘해요. 제 거 방금 봤잖아요. 네, 왈콧 바로 팔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왈콧만큼 아스날 전술로 돌렸을 때 특히 윙 자주 쓰는 그런 전술 돌렸을 때 왈콧만큼 해주는 윙 자원
그렇게 손에 꼽죠. 왈코옷을 첫 시즌에 파는 거는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안 팝니다. 아, 좀 가 그냥. 아, 왜 이렇게 자꾸 와서 끈적거리, 끈적대. 아, 이러고 있다가 괜히 훈련 도중에 애들 다칠까봐 또 겁난다. 갑자기 컨디션 스카우터가 또 컨디션 물어볼까봐 팀 닥터가. 아, 난 무서워 죽겠네. 와, 라포르테 유럽 골든본보이 수상에 놓고 다툴 거라고? 진짜? 진짜로? 라포테? 라포테? 라포테 사와야 되겠다. 존 스톤즈 말고 라포테를 사올까? 왜? 짜증내 왜? 그래? 라포테 데려올 준비 슬슬 해야 되겠네. 맨유의 성난 반발을 전망하다. 그들에게 있어 굴욕적인 결과일 테니 이후 꽤나 화가 났을 겁니다. 웨스트 브롬을 상대로 패배를 했어? 그 분노를 저희에게 풀려고 하겠군요. 한번 보자. 하... 오른쪽 다 나가리 됐으네네. 전 지루 넣고 뱅상이 나으려나? 전 지루 넣고 아 오른쪽에 누구 넣지? 카졸라 넣기엔 좀 그런데 캠벨밖에 없나? 그래 캠벨 나가자. 안첼로티 데뷔 경기지 이거. 자 찢으러 가봅시다. 맨유 지금 강등권 꼬다리에 지금 걸려있거든요. 와 아예 바꿨네. 윙을 없애버렸네. 다미앙, 쇼, 존스, 스톤즈, 슈반슈타이가 미드에서 털어먹겠다는 심보인데 가자! 한 달 동안 긱스가 잡고 있었거든요. 긱스가 감독하고 있었거든. 쟤네 지금 4기가 아주 바닥을 칠 텐데 4기가 어떻게 될지 아이고 카드 많이 나오네. 자 이거 역습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우리 쪽 빌드 옆에서 들어가는 걸로. 좋아요. 오른쪽 줘야지. 캠벨 미친. 다미안 아픈가봐. 다미안 다쳐가지고 아픈가봐. 벌써 한 명 담궜네. 불쌍해라. 이거 역습해서 털리는 각인가. 역시 킹 마샬.
축구전술 공부해서 알아? 쟤는 433에 약해? 그래? 고마워. 자, 캠벨 한번 보여주자. 캠벨, 껴달래매. 1군 가고 싶대매! 나이스! 캠벨 빼고 다 잘했어요. 캠벨이 망쳐놓은 거 형들이 다 하네요. 아이고, 튕겨나온 거 존스톤즈가 뛰어가지만 지루가 몸으로 밀면서 몸싸움이 되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그대로 들고 들어가서 거의 땡크 수준으로 밀어버렸죠. 안첼로티 데뷔 연기는 이렇게 바이자이지엔 시키도록 합시다. 좀 갈구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서. 야, 17위권 팀이랑 하는데 이렇게 빨빨거려. 어? 이건 잘못된 거야. 똑바로 해. 긱스 그냥 네가 해. 그래. 아, 이거 들어갈 것 같으면서 안 들어가네. 그렇지. 포그바 중거리 날려 그냥 거기서. 아, 진짜. 어, 킹 마샬? 킹샬? 아, 킹샬과 데파이의 콜라보레이션. 아, 이거는 체흐가 잡았어야 되는데. 이대로 무승부하면은 안 된다. 우리 지금 11연승 째중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다미앙! 다미앙!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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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왼쪽이야, 지루야! 어, 나이스! 아, 왼쪽으로 안 해가지고, 바로 골키퍼 오른쪽으로 뛰길래, 아, 병! 이럴라 그랬는데, 넣었네. 야, 지루짱. 지루상. 어, 잠그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시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잠그면 오히려 내가 망할 수가 있어요. 잠그면 안 되고 더 공격적으로 해서 정신을 빼버려야 돼. 저게 체력을 계속 낮춰야 돼. 아직 잠글 때 아니야. 어,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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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대야 왜 빨간 바지 입고 있냐고요? 어, 쌌어. 어이구, 저 누구야? 외질이야? 야, 누구야, 이거? 외질이네? 조엘 캠벨 오늘 하는 게 없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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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의 첫 데뷔 경기 17위의 맨유. 자, 내가 왔으니 이제 맨유는 괜찮다라고 외치던 안첼로티를 그대로 찢어버리는 아스날의 지루짱. 저것도 지루상. 저것도 헌터니. 헌터니 오른쪽에다 체인버스 한번 넣어볼까? 새로운 전략. 우측 윙에 체인버스 한번 넣어보자. 어떻게 되나? 오른쪽에 체인버스 넣었거든요. 설마 이걸 또 킹 마샬이? 설마? 아이고, 안 되지. 안첼로티의 안이 안 될 안자야. 안 될 안시성이거든. 안 돼. 잘했어. 내가 봤을 땐 강등이야 이거. 백퍼. 야, 두 경기 이기고 여섯 경기 졌어. 아스날에서 좋은 출발을 보인 개. 새 아스날 감독인 보거 개는 7월 에미리츠 스타디움에 정착한 이후 20경기에서 19승을